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오늘 퇴근하고 와가지고, 그 전에 앞서서, 오늘 현장에서, 두 남자 설비인가요? 아무튼 그 젊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음료수를 건네주고 갔는데, 아까 인사도 제가 제대로 못한 것 같아가지고, 좀 미안하고 음료수 잘 마셨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와가지고, 뭐를 했냐면은, 요게 이제, 머스탱의 로터 스핀 회전 노즐입니다. 일명 코끼리 노즐이라고 하고, 요거와 이제 흡사한 게, 스톤에이지의, 술탄 노즐이 있죠. 네, 요거 같은 경우에 장점이라면, 소형배관에, 잘 타요. 잘 들어가고, 청소도 잘 되고. 근데, 저번에도 제가 영상을 올렸지만, 문제점이 이제 이 내구성인데 회전이에요, 회전. 회전인데 이제 회전이 이제 너무 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이 회전을 잡아줄 수 있는 게 위 물량으로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스톤에이지의 멧돼지 노즐, 수류탄 노즐 같은 경우에는 이 노즐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량으로 회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갖고 다니거든요. 빠른 거, 그다음에 천천히 돌아가게. 이렇게 물량을 맞춰가지고 제가 세팅해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수류탄 노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요 앞에 보이는 이 머스탱 노즐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RPM 조정 방식으로 내려서 쓸 수는 있으나,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압력이 내려가기 때문에, 근데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이제 회전이 너무 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정작 이게 너무 빨리 돌아가도 안 되거든요. 천천히 돌아가줘야, 청소도 세척도 잘 되고, 그 부분의 기름을 강타할 때, 천천히 탁탁탁 때려줘야지 이게 잘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21리터급 펌프에서는, 어느 정도는 그냥 회전이 잡혀요. 근데, 우리 국내에서 쓰시는 분들은 보통 30리터가 다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전이 좀 빨리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일로 잡기는 어렵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리데나라고 있습니다. 발음 잘안 돼. 리데나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걸로, 한번 회전을 보도록, 하자고, 아빠손, 사장님께서, 그걸 한번 바꿔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리데나를 바꿔가지고, 좀 전에, 바꿔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전이 이제 천천히 잘 돌아요. 잡혔습니다. 그리고 뻑뻑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제가 갖고 있는 신품, 거의 새 겁니다. 새 거와 비교했을 때 한번 회전 속도로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영상으로. 그리고 보시면, 요렇게, 이게 이제, 머스탱 저렇게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이 정도로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품을 고속으로 돌아가는 거하고, 리데나 교체하고, 천천히 돌아가는 거, 그거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